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사회 제2회 기출문제 2023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양해해주세요. 저와 함께 문제 잘 풀어보도록 하시죠. 제가 맨날 여러분 혹시 제 기출문제 해설 보시면 처음에 인사할 때 맨날 말을 버벅거리거든요. 매년 이렇게 기출문제를 찍을 때마다 왜 이러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1회 땐 되게 잘했는데. 자, 다음에서 강조하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요. 남을 돕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진정한 행복감을 가져준다. 내적으로 성찰하고 옳은 일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개인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오호, 이걸 도덕적 실천이라고 해야겠죠? 그죠? 경제성장이나 이런 거 전혀 관계없는 거고,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걸 도덕적 실천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땡땡땡으로 복지제도겠죠? 네, 여기 보시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계층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거를 함으로써 도대체 뭘 하느냐? 여러분, 사실 부자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 없어도 잘 살아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험 같은 역할이랄까요? 그런 것들로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선거제도나 권력분립제도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전혀 여기랑 관계가 없는 거고요. 네, 이런 거는 보기만 보고도 뭔 줄 알겠네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뭐뭐의 의미와 목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 여기서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라는 건 개인에 의한 지배죠.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걸 우리가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지배, 법치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1번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관리의 원칙. 모든 금융상품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원금을 보전하는 데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 여기서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냐? 이런 걸 우리는 안전성이라고 합니다. 공익성은 공공의 이익이니까 해당성 없고 접근성이나 정당성은 예, 관계가 없고요. 이건 안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 관리에서 이 안전성과 수익성이 서로 부딪힙니다. 수익성이 높으면 안전성이 내려가고요. 안전성이 높으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자산 관리의 특징이에요. 수익성은 높은데 안전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자산이 주식이죠. 잘 되면 대박이지만 망하면 한방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 여기서 포인트는 내재적 요인이에요. 내부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뭐요? 발명과 발견입니다. 문화 전파는 외재적인 요인이고요. 문화 동화는 이거는 원인이 아니라 문화 변동의 과정, 즉 양상을 설명할 때 나오는 개념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 니은입니다. 네. 가끔 제가 참 쉬워요 얘기할 때 가끔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고 그런 게시판에다 글을 남겨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쉬우신데 저희는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입장에서 쉬운 거죠. 자, 6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사회에서 항상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다. 대우를 못 받으니까 문제죠. 인종이라는 단일 기준에 의해서 규정된다? 큰일 나죠. 왜냐면, 네,
그 인종이 내 마음대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회에서 장애인 이주 국민만 해당된다는 건 틀렸어요. 네, 자신들이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네, 사회적 소수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는 일단 소수자라는 게 여러분 권력이 없는 집단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구별이 쉬워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네 딱 보면 보여. 그러니까 대표적인 장애인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권력이 없는데 구별이 쉬우니까 딱 구별되는 순간 차별을 당하거든요. 구별되는 순간 네.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당하지. 그래서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소수자 그룹들은 필연적으로 뭘 만드냐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집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자가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이죠. 뭘 만든다? 집단을 만든다. 그래서 자기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구성원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보시죠.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 운영하거나 그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래요. 이런 걸 우리는 단결권 그러죠. 네, 단결권. 단결체를 운영하거나 예, 단결권. 네, 맞는 말입니다. 선거권은 만약에 투표할 권리고 청구권이나 환경권은 전혀 관계없는 권리니까 답은 1번입니다. 8번 문제 보시죠. 시장 실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 네, 불안정 경쟁. 이거는 보통 우리가 독점 과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외부 효과는 말 그대로 외부 효과고 공공재의 공급 부족 이거 맞는 거고 보편윤리 약사는 네, 전혀 해당 사항과 관계없습니다. 보편윤리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 좋은 거죠. 네, 세계적으로 해서는 안 될 거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뭐 당연한 건데 외국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카페에다 물건 놓고 가면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 없어. 이런 게 확산되면 좋지 않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그렇죠. 뭐 서로가 최소한의 그런 예의는 지키는 그런 사회. 자, 답은 2번이고요. 9번 문제 보시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문화 사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믿고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한다. 즉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문화의 기준으로 예, 답은 3번이 되겠죠.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포인트 평가한다. 평가하니까 우리 기준보다 높고 낮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거나 우연을 가릴 수 없다고 보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상대주의에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거고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다음 헌법 조항에 의로 가장 적절한 거. 헌법 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목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요거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얘기죠.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어떤 경우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아주 제한 조건 많이 넣었죠.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뭐는 할 수 없다?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고요.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보기라서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세계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세계화에 따라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높은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선진국과 상대적으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차이로 국가 간 빈부격차 심화가 초래될 수 있죠. 이게 간단하게 세계화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를 가려내던 장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를 가로막고 있던 이 장벽이 있었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가 서로 확 뚫려버린 거지.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A가 잘 사는 나라고 B가 못 사는 나라인데 서로 각각 따로 살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이게 서로 길이 뚫렸어. 그러면 당연히 뭐가 일어나요? 서로? 교류가 일어나죠. 여기가 잘 사는 나라고 여기가 못 사는 나라면 체감이 확 되는 거죠.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게 되면 뭐 장난 아니죠. 뭐 싸고 저렴한 물건을 심지어 좋은 물건을 써. 오, 눈 돌아가는 거지. 자, 이러면 예, 이 못 사는 나라 쪽이 확 쏠려가게 됩니다. 이걸 빈부격차 심화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들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 12번 보시죠. 다음에 해당하는 거. 국제사회 행위 주체고 대표적인 예로 주권 국가들의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연합, 세계무역기구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레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국제기구,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표현을 하고요. 국가는 예 아닙니다. 다국적 기업도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 아니고요. 자유무역협정은 우리가 FTA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답은 4번이고요. 13번. 보기가 너무 이상한 보기가 많아서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격차 이런 걸 우리는 정보격차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요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돈은 이제 뭐가 돈을 벌어줘요? 네. 정보가 돈이거든요.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됐어요. 정보를 쥐고 정보를 들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정보에서 격차가 생긴다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뭐 정보의 격차는 사실 이런 거. 장비나 소프트웨어. 사실은 인터넷 새 시대에서 정보의 격차라는 건 결국에 뭘 못하는 거? 인터넷 같은 걸 거의 못하는 거죠. 예. 그럼으로써 있는 발생하는 격차인데 사실 인터넷을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게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국가가 서포트 해주는 거죠. 최소한의 장비,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걸 제공해주고 정보 활용 교육도 해주고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서 뭘 했냐면 인터넷 PC 사업인가를 했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아주 고성능 컴퓨터는 아니지만 인터넷을 하기에 충분한 컴퓨터를 되게 저렴한 가격에 예, 그 저소득층에게 배포한 사업이었거든요. 그게 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당시 기준으로는 나름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이긴 했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겠지만 네 답은 1번 정보격차입니다. 14번이요. 건조기후 지역의 전통생활 모습. 건조기후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렇죠? 건조기후 지역은 강수량이 1년에 500ml 이하로 내리는 지역을 건조기후라고 합니다. 여기서 500에서 250ml 사이로 내리는 지역을 우리가 초원. 기후라고 하고요. 1년 강수량이 250ml도 안 되는 미만으로 내리는 지역을 우리가 사막이라고 합니다. 데저트 사막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통 기후 지역의 특징, 이런 초원 기후 지역은 주로 유목을 하기 때문에 네, 주로 이동식 가옥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몽고의 게르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막 지역은 네, 여기는 비가 아예 안 내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여기 나무 안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짓냐면 그냥 물이 조금 있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조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농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지후 지역은 증발량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네, 지붕이 평평해요. 지배 공간에 최대한 난방을 위해서 비가 안 내리니까 지붕을 뾰족하게 질 필요가 없어요. 평평하게 짓고요. 벽 되게 두껍게 짓고 창문 되게 조그맣게 짓습니다. 집에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답은 그래서 디귿 리을 4번이 되겠네요. 짠. 술록은 한대기후에서 나오는 애들이고 고상식가옥은 열대기후 지역의 집 형태입니다. 고상가옥이라고 보통 그러죠. 열대기후 지역의 집인데 보통 이렇게 집을 뾰족하게 짓고 집 짓고 여기가 땅이면 이렇게 위에서 다리를
다리를 걸쳐놓고 다리 위에 이렇게 위에다가 해놓고 여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나무 위에다 집을 짓거나 이런 것들을 고상식 가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번 주로 여름철 장마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를 발생시키고요. 집중호우 시 발생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방을 건설하거나 댐과 거수지를 짓거나 산림조성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이거 홍수죠, 홍수. 네, 비가 너무 많이 내릴 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중에 하나인데 네, 맨날 평상시에는 비 안 오다가 이렇게 한 방에 오니까 문제지. 홍수입니다. 지진이나 화산은 전혀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16번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거. 한 국가 내에서 도시 내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도시 수가 증가하면서 도시적인 생활 양식과 도시 경관이 확대되는 현상. 이거 도시화죠. 그러니까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도시가 점점 커지고 도시의 기능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고 도시가 점점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도시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초 현상은 아까도 있는데 계속 있네요. 네, 유리천정이나 전혀 관계없는 거라 답은 1번입니다. 17번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 인간이 만든 시설물에 의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분리되는 걸 막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길이고 생태통로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인간이 만든 시설물에 의해서 야생물들의 서식지가 분리되는 게 대표적인 게 고속도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산이었는데 고속도로 만든답시고 이걸 딱 깎아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쪽을 자유롭게 오가던 야생동물들이 여기가 갑자기 도로가 깔려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는 생태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고 요즘에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은 2번이고요. 18번이요. 힌두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힌두교. 힌두교는 어디에서 주로 하는 종교인가요? 인도요. 인도에서 주로 하는 종교고요. 네. 그러니까 인도의 주요 종교고 메카를 성지로 하고 무함마드를 아하. 네. 소를 신성시하면서 식용을 금지하는 건 맞죠. 참고로 요거 이거 이슬람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슬람교에 대한 댓글로도 틀린 거예요. 메카를 성지로 하는 거 이슬람교 맞고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에서의 무함마드는 유일신이 아니라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최후의 선지자. 신은 알라죠. 네, 이거 무함마드를 유일신으로 한다고 이슬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한테 총 맞습니다. 진짜로. 네, 답은 네, 뭐 문제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답은 니은과 리을.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19번입니다. 석유 자원의 수출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석유의 생산량과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 OPEC라고 하죠. 석유 수출국 기구입니다. 석유 얘기 나온 것만 보셔도 아시겠죠. 네. 얘네들이 1978년에 하고 73년에 석유 파동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한 적이 있죠. 네. 4번입니다. 2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옳은 거. 중국 남쪽에 위치한 바다로 중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여섯 나라가 둘러싸인 해역을 말을 하는데 다량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고 영유권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건 남중국해거든요. 뭐 아까 전 지도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기 좀 많이 넘어갔는데 미안해요. 아이고, 아, 2회구나. 아까 1회 지도에서 있었네요. 제가 잠시 체크하겠습니다. 네. 1회 지도에서 있었어가지고, 아, 그 지도 보여주면 좋을 텐데라고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요거가 중국이잖아요. 요렇게 내려가면 이쪽이 대만이고, 이 아래쪽이거든요? 필리핀이랑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요쪽이 인도차이나 반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하게 다시 살짝만 뭐 제 그림 워낙 못 그려서 이렇게 인도차이나 반도가 있어요. 이쪽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이고 이쪽이 필리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대만쯤이고 그러니까 요 해역이거든요. 요 해역 남중국해. 근데 사실 중국은 멀어요. 근데 중국이 여기다가 인공섬을 설치해 놓고 여기도 우리 땅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이랑
타이완이랑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이 서로 둘러싸고 엄청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상 이놈의 석유가 문제죠. 예. 예, 영유권 갈등 정말 심각합니다. 자. 여기 있다, 여기. 요 그림이 있네.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나? 여기가 남중국해입니다. 이쪽이 남중국해예요. 예. 자, 아이고. 넘어갈게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중남, 여기 안 지워지니. 중남부 아프리카 일대로 열대기후 지역에 속한다. 토속 종교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고, 부족 단위의 공동체. 사하라 사막 이남이니까 사하라 사막이 여기거든요. 여기 이남이니까 이건 무조건 B죠. 참고로 A는, 네, A는 유럽이죠? 이거 유럽, A는 뭐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시베리아라고 해야 되나요? D는 북아메리카 지역이고, C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지역이네요. 예, 문화권, 오세아니아 문화권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아프리카 문화권 얘기하는 거라서 답은 B입니다. 22번.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거.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도시 브랜드다.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유무역의 자산이 필요하다. 여기 느림의 삶. 느리지만 괜찮아. 요런 거 추구하는 도시인데 요런 걸 슬로우시티라고 합니다. 플랜테이션은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단일 작물로 와장창 키우는 걸 플랜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코코아나 사탕수수 코코아나 사탕수수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코코아나 사탕수수나 아니면 커피? 요런 걸 하는 게 대표적인 플랜테이션이고 환경파시즘은 환경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석기시대로 돌아갈까요? 이게 환경파시즘. 너무 극단적이죠? 예. 차티스트 운동은 얘는 참정권 획득 운동입니다. 그래서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은 1번 슬로우시티고요. 넘어갈게요. 23번 고령화에 대한 대책. 고령화는 전체 인구의 7%? 전체 인구의 7에서 14% 사이. 15% 인구 정도가 65세 이상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를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하거든요. 노령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어떡할래? 라는 거죠.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노인 복지시설을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니까 노인연금도 확대를 해야 되고 산하제약은 안 되죠. 애를 낳아야지.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적어서 난린데. 야, 진짜 이런 거 보면은 격세지감을 느껴요. 저가 어릴 때라든가 제가 20대 때는 이제 좀 우리는 인구 그만 낳아야 돼 막 이러던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없다고 인구가 줄고 있다고 애를 낳아야 된다고. 아, 사람도 애 안 낳고. 와, 이런 나라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나이가 먹었나요? 네. 3번은 니은 디귿이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24번 문제 보시죠. 땡땡 개념. 개발도상국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당한 가격을 지급해서 생산자가 경제적으로 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역 방식. 이런 걸 우리가 페어 트레이드, 페어 게임, 공정한 게임, 공정 무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점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붙잡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기업을 과점이라고 하고 독점은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거를 독점이라고 하고요. 거점 개발은 여기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25번 정부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주고 할당 범위 내에서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한 사업장 간 거래를 허래해주는 거. 여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이거를 네 온실가스 배출권이라고 해서 하나의 일종의 상품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알아서 거래해서 뭘 줄이도록 그렇죠. 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요거를 네 여러분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자상거래라든가 네 뭐 쓰레기 비슷한 스타일의 대응이지만 쓰레기 보증금제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비슷한데 다 뭐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최고의 힌트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주고 줄이자라는 얘기가 힌트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고졸 검정고시 사회 2회차 2023년 2회차 문제의 해설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